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영 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 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수영 교육이 시작된 뒤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 4,500명에 불과하던 의무 교육 대상은 올해 15배 수준인 7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영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이 안전한 학교, 학생들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관심을 더 기울이시는. 앞으로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의무 교육이 확대됩니다. 학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수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영 강습이 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영장 내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해운대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13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했고, 지난 1월에는 부산 해사고 학생이 수영 수업을 마친 뒤 익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급증한 수영 강습 인원에 비해 수영장 관리 요원과 안전시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수영 교습을 하면서 안전 요원을 기나는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청의 생존 수영 의무 교육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1인당 배정된 예산은 단 4만 원. 수영장 이용료와 강사비가 모두 포함된 돈으로 강습은 1년에 단 이틀뿐이고, 강사가 안전 요원 역할을 하다 보니 전문 안전 요원 인건비는 아예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수영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